예술, 식사를 하고 길을 걸으며 일을 하거나 여유를 즐길 때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이미 그 자리에 스며들어 있거나 시시각각으로 창조되고 있습니다. 누군가에겐 영감을, 즐거움을, 쉼을 주며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문화예술이 우리 일상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있다는 거 느끼고 계셨나요?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주도라는 브랜딩이 명확합니다. 고유의 문화를 잘 만드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싶고요. 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예술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.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창구의 역할이 저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콘텐츠를 살리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사회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감대를 넓히고 민간 기업이나 도시 심사역 등과의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결합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엑셀레이팅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에게 직접 저희 디자인 가치를 소개하고 싶었어요. 사실 전 시장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. 예경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반 플레이라는 굉장히 멋진 문화 기획 회사를 소개받게 되었고요.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되어서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문화예술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야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. 시장의 균열을 내면서 비즈니스들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정말 좋은 플레이어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향후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고 또 성장 계획들을 펼쳐나가실 때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한 엑셀레이팅 사업들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 발굴과 가능성들을 더 확장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아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고 첫 투자를 유치하는 현실적인 성과도 이뤄냈습니다. 조금 더 대중과의 접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저희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. 문화예술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이들과 그 변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. 함께 세워나가시네요.